인천과 백령도를 잇는 유일한 대형 여객선이 선박 사용 만기로 6월부터 운항하지 못하게 됩니다. 옹진군과 인천해수청이 새 여객선 확보에 나섰지만 희망 사업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인천 내륙과 백령도를 잇는 유일한 카페리. 하모니 플라워가 정박하는 장소가 텅 비어 있습니다. 운항선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운항을 중지했기 때문. 차량을 실을 수 있었던 카페리가 운항을 멈추자 피해는 주민들 몫이 됐습니다. 비싼 비용을 들여 이동 시간만 12시간이 넘는 화물선을 이용해 대형 화물과 차량을 옮기고 있습니다. 차는 차대로 따로 또 보내고 사람은 따로 들어가야 돼서 그 냉동식품은 또 따로 짐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더 큰 문제는 하모니 플라워의 사용기한인 설령 만기가 오는 5월로 당장 6월부터 운항할 수 없게 됩니다. 옹진군은 여객선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원 예산을 120억 원 이상으로 늘리고 중고 여객선까지 운영 가능하도록 확대했습니다. 인천 백령 노선의 새 사업자를 찾기 위해 2020년부터 5차례 공모를 냈지만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희망 사업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천시와 정부가 나서 선박 운영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공영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이제 중앙정부라든가 인천시의 그 재원을 추가로 좀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대체제 성격인 백령공항 건설까지 속도를 내며 한층 경쟁력을 상실한 인천 백령노선. 대체 카페리 운항이 불투명해지면서 섬주민들의 이동권 침해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